자, 구주화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아니 세상에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얼마나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북한에 보낸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라면은 보낼 수 네. 있어요. 아니 그게 윤석열 정부인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오전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와서 예.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봤더니 네. 예. 네. 2년 뒤에 이제 북한에서 아시아 청소년 국제 축구대회를 이제 확정이 됐대요. 예. 아니,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북한에 대회를 띄워줘야 됩니까, 지금? 그러게. 오히려 이거를 폭삭 망하게 만들어야죠. 아니, 참가를 안 하든가, 그럼요. 아니면 참가하는 뭐 신용이라든가 이거 별거 없이 저는 하든가. 이거 불참 선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야,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러시아군 파병, 지금 뭐 사람을 아예 뭐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잖아요, 완전히. 응? 예.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적국으로 완전히 규정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쓰레기 오물 풍선 보내고 있죠? 예. 이런 나라에다가 우리 선수들을 보낸다고요? 젊은 선수들을? 그래요. 이거는 선수들 일단 생명이 위험해요. 그 사람들 선수들이 가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 뭐 어떻게 뭐 그걸 누가 납치하고 장담합니까? 이러지는 못하고, 왜냐면 그 국제사회가 보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뭔가 공작을 할수 있죠. 뭔가 수상한 공작. 아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아예 관광객을 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박왕자 옛날에 사건. 예, 박왕. 방황제식 오면은 어떻습니까? 금강산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총에 맞았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근데 그럼. 오토원비어도 뭐 어디 건물 밑에서 뭐 사진 가지고 장난치다가 결국에는 억류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다가 미국인인데 미국인을 억류를 시켜요? 뭐 그렇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신유빈이 갔다가 원비어 결국 그 죽었잖아요. 죽었죠, 예. 죽었죠. 그래서 반송장으로 돌아왔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신유빈이 예를 들어 거기 길이라도 잘못 들면 어떡합니까? 뭐 신유빈뿐 아니라 다른 선수가 간다 해도 이거는 책임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단독 이렇게 정부가 이걸 추진해 버리면 선수들은 이게 뭐 아직 어린 선수들이니까 그냥 뭐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 버리거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속으로 걱정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신유빈 선수를 보낸다는 정확한 발표는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발표가 아니라 대표 선수가 청소년 대표 선수가 나간다 이거죠? 네, 그런 거죠.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추진한다는 추진 거니까. 쪽에다.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럼요. 신유빈 선수뿐 아니라 어떤 선수도 지금은 보낼 수 없다. 그렇죠. 지금은 지금 특수부대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한 북한이고, 그럼요. 우리를 이렇게 뭐 오물 쓰레기 보내면서 이제도 대통령실 앞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준도 잘해요, 걔들은. 아니, 왜냐면 그동안에 데이터를 잘 분석해 놨죠. 바람 방향이 어떨 때, 그게 그러면 바람, 용산으로 가는지. 속도가 어떨 때 용산으로 가는지 해놨다. 이제 정확히 용산에 떨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파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총알받이로 자기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자국민도 대놓고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냥 죽이는 집단인데 적국의 국민들을 그러면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올림픽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애날신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두 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거기 북한 선수들이 동메달 하나 땄거든요, 탁구에서.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셀카 찍었다고
그때 뭐막 처벌됐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웃었다고, 그러면은 웃고 저 사진 찍었다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평양 대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북한 선수들 처벌될 때 네. 그럼 우리나라 선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 미국 국민 오토 원비어를 갖다가 죽음으로 모른 놈들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 선수들은 아주 알기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진짜. 법적 지위 자체가 괴뢰군 적군인데 그러면 자국민을 꼬셔가지고 사진을 찍게 했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 될것 같거든요, 북한에서는. 아, 그러면 뭐 자기네 법에 따라서 뭐 그렇죠. 신유빈 선수 등뭐 처벌한다 이러면 그렇죠. 큰일 나는 일이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김정일의 예전 그 발언을 보면은 그때 이제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그게 벌써 한 50여 년된 일인데요. 그때 이후에 김정일이 그랬대요. 아, 남조선 애들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보복하지 못하는 단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내버려뒀으니까. 그렇지, 보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그리고 실제로 김정일 말대로 뭐 박왕자 씨가 사망해도 내버려둬. 천안함 폭침물, 우리, 아이고, 강해도 몇 내버려둬. 명이 순직했습니까? 전사했어요. 연평도 그렇죠. 포격을 했는데, 물론 대형 포격은 했지만, 그 정도로 끝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리를 쉽게 말해서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 저 북한은. 사람 하나 어떻게 잡아, 어떻게 해도, 보복하지 못하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우리를. 서해 공무원 보세요. 예? 그렇죠. 서해 뭐 공무원. 태워가지고 그냥 뭐 총격해도. 그리고 월북몰이하고 오히려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인마 집단을 두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문재인 때야 그때 뭐 평양 공연한다고 뭐 가수들 다 갔잖아요. 조용필, 이선희 뭐 그때는 문재인 정부고 지금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상황 자체가 우리를 계속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로 공격하고 있고, 또 평양에 뭐 무인기 떨어진 걸막 우리가 뭐 연평도에서 보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로 한게 이게 수상하거든요. 뭔가 공작을 할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지켜야 돼요, 이제. 삐약이 선수를 비롯한 우리 어린 젊은 선수들, 우리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정부만 믿고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아이고,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안 보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네요. 고맙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집단이나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국제대회 탁구대회에서 무슨 우리 선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겠냐.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고, 북한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핑계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법에, 아까 구조화 변호사 설명한 대로, 북한법에는 저촉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식대로 거기서 행동했는데, 북한법에는 저촉, 저 법에 저촉됐다.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선 괴롭히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이 이제 뭐 탁구대회 하면서 북한하고 지금 뭐 아주 희희낙낙할 때예요. 지금 이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땐딱 그만. 아, 왜저 올림픽 때도 미국도 뭐 소련하고 할때 보이콧하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국제대회도 서방에서 보이콧하든지, 아니면 뭐또저 공산당들이, 공산주의 놈들이 보이콧하고 이런 얘도 많으니까, 올림픽도 보이콧하는데, 이거 뭐 청소년 축구, 아니 저 탁구대회 같은 거 보이콧해도 되지 뭐.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전투병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놈들인데. 그리고 연평도가 지금 잘저 대비해야 됩니다. 연평도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날렸다고 쟤들이 지금 작업하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핑계로 연평도를 또 포격할 수 있어요. 왜 포격했냐 그러면, 아, 니네가 먼저 무인기 보냈잖아. 거기서 대응 조치다. 이래 버린 놈들이기 때문에 이
자작극 냄새가 수상해요, 지금. 평양에 무인기 떨어졌다는 자작극 냄새가. 이런 와중입니다. 삐약이 선수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잘 보호도 해야 되지만 또 엄중한 신호도 보내야죠. 우린 불참! 이런 메시지도 또 보낼 줄 알아야죠. 아, 걱정이네요.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